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s a new day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집밥 컨텐츠 원래 어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촬영 전에. 그랬더니 이제 촬영의 욕구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술술 굶어야 막 촬영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은 굶고 왔습니다. 스테이크 덮밥을 간단하게 만들고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먼저 접시에다가 로즈마리와 후추. 이거는 뭐 바베큐 시즈닝이래요. 이게 좀 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간했어요. 여기는 요 살치살, 부채살 이렇게 하고 위에도 이렇게 해서 문질문질 옆면도 골고루.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요러고 비닐 덮어서 상온에 좀 놔둘게요. 양파는 채칼 손으로 썰어도 되는데 덮밥에 올라가는 건 고운 게 맛있더라고요. 끝에는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양파는 뭐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 빼도 되고요. 저는 그냥 아린 맛 좋아하고 해서 그냥 이대로 쓸 거예요. 대파는 위 흰 부분 파채를 쓸 건데 위 흰 부분 파를 가운데 딱 갈라서 가운데 동그란 거 빼고 쫙 펼쳐가지고 채를 썰어주세요. 매운맛 제거 위해서 이것도 물에 똑같이 담가주시면 돼요. 달군 팬에 기름을 충분히 이제 연기가 스멀스멀 나거든요. 일부러 지금 소금 간을 안 한 상태거든요. 아까 뿌린 시즈닝도 약간 간이 돼 있기도 하고 저는 막 찍어 먹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간을 안 했어요. 와. 옆면도 채워서 소스는 세 가지 소스일 건데요. 테리야끼, 스테이크 소스, 그 나시고랭 소스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소스 섞어서 넣을 거예요. 끝에 고추냉이 주면 끝! 잘 먹겠습니다! 노른자를 터뜨려서 이 와사비 살짝 얹어서 먹어볼까요? 고기 머스타드 찍어서 공기를 큰 걸 샀어야 돼. 입맛 살치살은 다 올렸거든요? 근데 부채살은 큰 게 남아서
양파 많이 많이 추가. 제가 양파를 진짜 좋아해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서 안 덥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촬영할 때 땀이 안 나요. 숟가락을 좀 큰 걸로 볶아야겠다. 너무 작네. 어제도 먹었지만 마치 오랜만에 덮밥을 먹는 듯이. 어제 갈릭 마요네즈도 샀거든요. 마요네즈가 두 통에 9,900원이더라고요. 먹어봐야지 그래도. 완전 막 딱 갈릭 막 그 정도까진 아니네. 밥을 더 넣고. 부채살보다 확실히 살치살이 맛있다. 딱 이거는 밥이랑 양파랑 고기랑 소스 이렇게만 먹는 게 제일 맛있다. 항상 끄떡이들은 식고 이러니까 초반에는 스테이크로 먹고 덮밥은 후반부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끝! 다 먹었어요. 오늘 이렇게 집밥, 먹방, 스테이크, 덮밥은 이렇게 다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스테이크는 한 덩이만 굽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덩이를 굽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에 먹는 것들은 좀 딱딱해지고 차가워져가지고 맛이 좀 없는 편인데, 이렇게 덮밥으로 먹었을 때는 끝까지 조금 맛있게 좀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비고라이브를 다운받으세요.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